1월 5일 날도 극초음속, 그러니까 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. 또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. 이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.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저희 우리 삼축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. 근데 이 정부는 북한의 어떤 그 호의적인 어떤 평화 그런 어떤 저는 그걸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 몰입을 해서 유엔의 핵 관련 이런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된다. 지금 민주당 후보 역시도 스냅백이라고 그래서 먼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우리 대통령도 뭐 프랑스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그 선의를 자꾸 강조를 하면서 그 대북 그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기사도 보고 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그 미사일을 더 고도화 시켜가면서 우리의 그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현실을 먼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것을 뭐 방지한다고 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고 저희가 외교나 이런 그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그 대북 압박을 하고 이런 그 북한의 이 핵 고도화 이 과정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간에 중단을 시켜야지 이거를 현실로 인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. 다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 주시든 또는 뭐 그 지지를 좀 유보하고 철회를 하시든 그 모든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고 그걸 뭐 한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? 네. 네.